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시대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때이고, 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다음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와 같이 악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대략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60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담 이후의 자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1600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야, 방주 사건 이후에야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놀라운 것은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나요? 뭐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시게 됩니다. 오직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빼고. 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창세기 6장 8절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당시에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각 모든 사람들이 아담 때로부터 자손들이
900년 이상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점점 그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딱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놀랍게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이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11절을 보면 그때에는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방주라고 명령을 내리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노아의 조상들은 분명히 다 900세 이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버지조차 그 당시에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홍수가 있기 이전에 이미 노아의 조상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할아버지이며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인 무두셀라는 969세로 생애를 마감했는데 그가 죽은 해가 홍수가 난 해이며 그렇다고 그가 홍수가 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도 기도 모임을 통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셋의 가문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홍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셋의 가문에 남아있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 다시 14절을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펠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모든 학자들도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고펠의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를 찾지는 못했고 아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펠의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다면 그 나무가 배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그냥 만들라고 했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나무 저 나무를 다 모아다가 만들었으면 간단했을 텐데 고펠의 나무로라고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구하러 다녀야만 했고 또 역청을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역청을 구하러 노아는 다녀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노아가 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만들 때 이러한 크기로 만들라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다 안 넣네.
그래서 이 방주의 크기가 이제 짐작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하자 이제 찾아갖고 왔는데 이 이제 방주는 네덜란드의 요한 휘버라는 한 건축가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실제 방주 크기로 재현해 놓은 방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네덜란드에 이걸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있어서 언젠가는 이제 한번 가서 꼭 보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드는데 한 기자가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든 그분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도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방주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 건축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방주를 만든 것은 두 번째 홍수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을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너무나 멋진 저기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최근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이 만들었던 오늘 시대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무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결코 그 누구라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자 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도 매우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홍수가 일어나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도 자신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인사까지 하면서 지내왔던 모든 동네 주민들, 동네 이웃들과 또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친척들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홍수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큰 방주에 그의 가족들만 들어갈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여기까지만 들어본다면 뭐 한 가지 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올 수나 있겠습니까? 그 동물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들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오라고 한다고 그 동물이 오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직접 동물을 데려다가 방주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에게 동물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그 모든 그 동물들을 한 쌍씩 너한테 보내줄 테니 노아는 당지 해야 할 일은 그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고 그들의 자리를 정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믿기가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방주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채 그냥 그에게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 자신들이 먹을 양식, 뭐 자기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이 먹을 양식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무슨 동물이 뭘 먹고 뭐를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알고 노아가 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방주를 그에게 지으라고 하셨고 또 홍수가 일어나서 온 땅의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동물들이 각각 한 쌍씩 알아서 그를 향해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그 모두를 위해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 앞에서 노아는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야 우리가 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그와 그의 가족을 친히 책임져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육지의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도무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장면이 노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노아가 물론 살면서 그동안 이미 본 적이 있는 동물도 있겠지만 생전에 정말 본 적도 없는 동물들까지 갑자기 막 도마뱀이 막 달려오고 막 저기서 악어가 기어오고 막 뱀들이 막 몰려오고 그것을 노아 앞으로 그렇게 막 몰려오는 것을 그걸 또 그 동물들에게 이 방주로 들어가 그러니까 동물들이 또 알아서 방주로 각각 들어가서 너는 여기에 있으라니까 그냥 동물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동물들은 당시에 무슨 동물원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의 손에 길들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완벽한 야생동물들이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 그 야생동물들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창세기 7장 14,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다 들어간 후 그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고 그때부터 40일간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온 땅에 비가 내리고 내려서 물이 점점 불어 넘치게 되어 땅 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감사하게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 배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모든 동물들은 그 배 안에서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노아의 가족이 1년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이제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들이 체험한 첫 번째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야생 동물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주에 탔던 동물들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한 번도 사람에게 훈련을 받거나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순수 야생 동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동물들과 1년을 한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의 집에 지금 몇 마리의 동물들만 같이 와서 거기서 1년 같이 살아라 그래도 동물이 나가기 전에 사람이 먼저 집을 떠날 텐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나갈 수도 없는 방주 안에서 1년을 그 동물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동물들 가운데는 매우 위험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고 언제든지 노아와 가족들을 공격해서 물어뜯을 수 있는 맹수들, 사자, 호랑이 그런 모든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공격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독을 가진 뱀도 있었을 것이고 독을 가진 거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냄새가 매우 고약한 동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쉬지 않고 날아다니며 깍깍깍 해대는 그런 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물들과 함께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은 동안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아무것도 없이 방주에서 살아서 나온 것 자체가 그냥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그들이 체험한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그 방주에서 얼마나 머물지를 전혀 모른 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을 수도 있고 두 달치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자신의 온 가족과 또 모든 동물들을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동물들마다 먹는 먹이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들마다 먹는 양도 다 다른데 어떻게 동물 전문가도 아닌 노아와 가족들이 그 동물들을 위한 음식을 다 준비하고 또 그 동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코끼리의 경우는 하루에 100kg을 먹고 150kg를 배설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그 코끼리가 36톤 이상을 먹는다는 얘기고 무려 50톤이 넘는 배설물을 남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코끼리만 50톤이 넘는 배설물을 배에다 남기고 다른 동물까지 합쳤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면서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노아의 방주가 그냥 그 농주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거짓말, 그냥 지어낸 이야기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의 양식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며 먹여 살려주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느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므로 노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다면, 그들을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당연히 동물들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노아와 또 그 모든 동물들의 양식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년간 그 방주가, 키도 없는 방주가 뒤집히지도 않도록 친히 그 방주를 보호해 주셨고, 그 배가 어디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 보호해 주셨으며, 또 노아와 동물들이 그 안에서 그 어떤 병도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셨음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자, 노아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노아와 똑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지켜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친히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를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은 이처럼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 나도 하나님 노아처럼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명하시는 대로 다 진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하고 악한 세대, 오늘 이 세대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한 시대지 덜 악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그래, 저 준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쟤라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그 1년이라는 방주 안에서,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읽으면 아 그냥 방주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노아에게도 노아의 가족에게도 하물며 동물들에게도 조차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셨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며
그 끝까지 방주에 나오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전능하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